지금 제 옆에 있는 이재 기자가 AI 빅데이터 기업이죠. 위세 아이텍이라는 회사를 좀 다녀왔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거론될 때부터 이 영역은 필수 불가결한 성장 영역이라고 판단됐었어요. 시장 곳곳에 지금 얼마나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 빅데이터는 주류 핵심 기술이 됐습니다. 이제 기업에서도 생존을 위해서 산업 저변으로 활용도가 높아졌는데요. 오늘은 관련 기업인 위세 아이텍의 김종현 대표를 만나서 직접 산업과 기업 이야기를 자세히 듣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세 아이텍 기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위세 아이텍은 1900년 10월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말에 저희들이 개인화 추천 소프트웨어 도구를 개발한다고 저희들이 해서 그때 이제 투자를 받았고요. AI 쪽은 저희들이 2015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왔습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AI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AI 모델 자동화 도구인 Wise Profit을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잘 시각화해서 쉽게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논할 때부터 AI와 빅데이터의 필요성은 자주 언급이 됐습니다. 산업 저변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위세 아이텍의 가장 강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Wise Profit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산업에서 쓸 수 있는 범용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사용자를 쉽게 사용하려면은 따라하기를 잘 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AI 모델을 데이터와 함께 제공을 해서 따라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참조 모델을 저희들이 많이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Wise Intelligence의 경우에는 국내 시장은 거의 글로벌 벤더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벤더로는 Salesforce라든지 IBM, Oracle, SAP 아주 들어보신 아주 큰 대형 글로벌 회사들입니다. 대표님, 이 AI 빅데이터의 수요가 늘면 또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주요 고객사는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금융산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신한은행이라든지 하나은행 그리고 한국은행, 뭐 NH 농협은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는 기획재정부, 국방부, 교육부, 그리고 경기도청, 산림청, 통계청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기관으로는 저희들이 홈앤쇼핑, 이베이, 공용홈 쇼핑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주력 사업은 AI 쪽인데 AI 쪽은 어떤 분야에 활용이 되고 응용 분야는 무엇인지요? 예측 정비에 군 전력 장비의 부품 수요 예측이라든지 그리고 그 LIG 넥스원의 유도무기 예측 정비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당진 생산계지의 스마트 팩토리 컨설팅 그리고 현대오일뱅크의 정유오일 운영과 유지 보수에 대한 핵심 기술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에너지 효율화로는 저희들이 그 빌딩과 공장의 그 에너지를 AI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해서 낮은 비용으로 그 에너지를 관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활용되고 있고요. 스마트 수출이를 통해서 환경을 잘 관리해서 이 분야에 대한 에너지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화의 대표적인 예로는 창원 산업단지와 그리고 위코테크와 같이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 수처리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와 같은 가상 세계를 정보 기술로 구현을 해서 그러한 가상 세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최적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기술적인 플랫폼으로 앞으로의 이러한 그 예측 정비와 에너지 효율화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수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학습에 있어서는 뭐 요새 에듀테크에서 가장 그 핫한 분야가 개인화 학습입니다. 저희는
그 현재 이투스 교육의 개인화 학습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기술교육대학의 그 개인화 학습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제로 앞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AI 빅데이터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신용정보원의 조사에 의하면 2025년까지 연평균 38.4%의 성장에 의해서 2025년에는 10조 5천억의 시장을 이룰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분야는 사람이 머리가 복잡한 일들을 기계를 시켜서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산업에 걸쳐서 계속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세아이텍이 작년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 초에 이제 무상증자도 시행을 했고요. 현재는 그 5월부터 11월까지 약 30억 원의 자금으로 자사주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주들에게 미래에 대한 그 확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그 AI 분야에 있어서 예측 정비와 에너지 환경 효율화를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개발 플랫폼인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저희들이 본격화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세아이텍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디지털 트윈을 확장 현실,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기술을 보강해서 더욱 저희들이 시스템을 강화해서 개발하겠고요. 12개의 모델을 저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 모델과 교재를 저희들이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저희들이 경쟁하고 있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는 저희들이 시각화를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장을 더욱더 저희들이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저희는 올해 작년보다 30% 이상의 매출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기술이 정말 산업 저변에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위세아이텍의 기업 성장 매력도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보니까요. 공공, 금융, 제조, 교육 분야까지 주요 고객사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시장 확장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제 들려온 소식도 있었는데요. 네. 31억 원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마트 직업 훈련 플랫폼 이 사업 계약을 또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수주의 가능성은 높은 것이고 AI 시장을 앞으로 공격적으로 확장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연결 실적 적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 매출 한 30% 이상 뛸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 부분도 투자하실 때 잘 참고하셔서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